안녕하십니까. 금평일이 마을 방송입니다. 오늘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조사 대상은 해체,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로 건축대장상 미등재 건축물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소재지, 건축대장 등재 여부, 소유자, 건축 용도 사용 여부, 준공연도, 건축 면적, 슬레이트 지붕 면적, 지붕 덧씌우기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 밴더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밴드 등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 후에 이장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이장에게 건축물 대장을 가지시고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된 공지 방송을 마칩니다.